당 떨어지는 오후 생각나는 케이크와 디저트 한 조각부터 SNS에 유행하는 신상 베이커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고 있다는 이 카페의 사장님. 디저트와 베이커리의 찰떡궁합, 커피 역시 사장님 손으로 직접 내린다.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해내는 당찬 26살 초보 대표 김혜지 씨다. 논밭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곳에 김혜지 씨의 카페가 있다. 안녕하세요. 구미 문성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6살 김혜지입니다. 카페를 자기 힘으로 운영하듯이 인테리어도 직접 했다는 김혜지 대표. 인근에 없는 복층 구조와 빔 프로젝터가 이 카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작년 10월에 창업을 해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카페를 처음엔 창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던 일이 좀 힘들어져서 마침 또 본가의 아버지가 건물을 지으셨어요. 본인 회사도 옮기실 겸. 근데 1층에 새가 안 나가고 있었어서 딸인 저에게 좀 싸게 월세를 주셔서 카페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멘토분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직접 매장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레시피나 뭐 가격 측정 아니면 보관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고, 그거를 이제 이수 받으면 2차적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지고 면접 보고 해서 이제 지원금을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대단하다. 저는 서울에서 일할 때는 일이 유동적이었어가지고 쉬는 날도 많고 좀 그랬어서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잡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려니까 조금 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일단 커피를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제가 사장이고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 취향껏 꾸밀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빵 반죽? 반죽하는 것도 꽤나 큰 에너지 소비가 되고, 가끔 이제 저희 가게는 정말 진상 손님들이 없는 편인데 가끔 정말 가끔 이제 좀 무례하신 분들, 그런 손님들이 조금 힘들고 뭐 나머지는 제 시간이 없다는 거 정도 좀 많은 것 같네요. 카페를 창업하기 전 근처 카페와는 무조건 다르게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김혜지 대표. 저희 이제 빔 프로젝터도 설치하고 포토존도 여러 군데 놔두면서 손님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같이 시청하면서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려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층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늑한 공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저희 매장 주변 상권이 아파트랑 이제 회사가 많지는 않은데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다들 교회로 나가시는지 손님이 좀 없는 편입니다. 평일이 좀 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원두 새로 가지고 왔는데 커피 맛 한번 볼까요? 네. 대표님은 어떤 관계세요? 저희 딸이 엄마예요. 제가 걱정도 되고, 아이고 얘가 또 잘할 수 있을라나, 이게 뭐 한 달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생각외로 너무 잘하고 잘하더라고요. 손님 응대도 잘하고. 카페 사장님을 꿈꾸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폐업률도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걱정보다는 응원을 선택했다는 엄마. 커피 맛있다. 맛있다. 이번에도 맛있네. 너 안 먹어볼래? 따님이 카페하고 있으니까 어떤 점이 언제든지 커피 마시고 싶으면 내려와서 마실 수 있어서 좋고, 또 비 오는 날 분위기 내기 좋더라고요. 엄마가 선택한 응원의 방법은
26살 어린 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매번 같이 있어줄 수 없지만 딸이 손을 내밀 때는 되도록 카페 일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 대표님 지금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신메뉴 나오면은 홍보해야 돼서 홍보 포스터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 포스터도 직접 제작하세요? 네, 그 청년 디자인 랩에서 그런 디자인 하는 거랑 출력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하진 못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쉽게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도 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고 카페에 포토존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소품도 다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지고 타공도 다 직접 하고 조명 같은 소품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아 서치하고 찾아가지고 좀 어울릴만한 것들로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손품을 엄청 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건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손품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구매했습니다. 손품을 열심히 판 결과물이 그대로 카페에 녹아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자신만의 공간이 생겨서 좋았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나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해놓을게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만든 메뉴로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는 김예지 대표. 그래서일까? 아직까지는 일적으로 힘든 부분은 안녕하세요. 없었다고 한다. 낮에는 디저트류와 브런치를 주로 판매하는 카페.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일단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깝고 그다음에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고요. 음식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그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들은 테이블이 낮아서 이렇게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테이블도 적어서 뭔가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뭔가 민폐인 기분이 들잖아요, 손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곳을 왔었는데 동생이랑 책을 읽고 가도 괜찮고 뭐 일을 하기에도 테이블도 넓고 이래가지고 부담 없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손님분이 네. 카페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오셔서 뭐 매장 넓다, 인테리어 예쁘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뿌듯하고 기쁩니다. 앞으로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네, 열심히 네, 더 예쁘게 만들고 디저트도 더 예쁘게 만들고 SNS 맛집 카페가 되는 그날까지.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는 베이킹이나 브런치 메뉴 만드는 요리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리하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같이 좀 주말에 손님 없고 하면은 브런치 메뉴 개발이나 디저트 반죽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카페에서 중요한 공간이지만 손님들은 몰라야 하는 곳. 주방은 그녀의 노력과 실패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메뉴 개발에 진심이라는 김 대표. 저희는 브런치 카페여가지고 파스타랑 리조또나 피자, 샌드위치 같은 식사 메뉴도 판매하고 있어요. 요리하는데 거침이 없다. 그냥 즐겨 했었는데 어릴 때 자취도 좀 오래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파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브런치 수업을 듣고 왔어요. 지금 하시는 요리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하는 오일 파스타가 그래도 좀 잘하는 메뉴인 것 같아요. 카페 할 운명이었을까? 국비 지원으로 브런치, 베이킹,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손님한테 전화 얘기는 본인이 네, 주말에 손님 없을 때는 제가 직접 해서 먹고 나가서 먹을 여유가 없어서 해 먹기도 하고 이제 주 메인 재료를 바꿔가면서 좀 어울리는 재료가 있으면은 추가로 만들어 볼까 해서 메뉴 개발 겸 만들어 먹습니다. 김예지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공부다. 서울에 있을 때 브런치 수업 들으면서 받았던 레시피 참고하기도 하고
SNS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레시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씩 다른 레시피여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제일 괜찮은 맛을 찾아서 지금도 꾸준히 이게 개발 중입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다가 한 곳에 묶여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알기에 매일을 버텨내고 있다. 지역 특성상 휴일에 한간 카페. 그렇다고 마냥 손님만 기다릴 순 없는 법.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라도 할 겸 나선 청소다.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는 날인데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원래 바쁠 때보다 한가할 때 뭔가 더 더러운 것도 잘 보이고 치울 게 더 많아 보여서 깔끔해 보이는데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나요? 근데 또 이제 매장 찾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개인마다 약간 위생관념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다방면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한다. 하지만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어린 나이에 혼자 하는 카페라 더 신경 쓸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가했던 낮이 지나면 시끌벅적한 밤이 찾아온다. 상권 특성상 밤 손님들을 위해 주류도 취급하기 때문이다. 낮에는 음료와 브런치 메뉴를, 저녁에는 안주와 술까지. 밤낮으로 즐기기에 좋은 곳. 김혜지 대표가 정한 이 카페의 컨셉이다. 네, 저녁에는 혼자 하려고 하면 좀 바빠서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자주 도와주고 있어요? 네, 틈틈이 틈나는 대로 자주 내려와 봐요. 또 어떻게 하고 잘하고 있나 보기도 하고. 바쁘면 도와주기도 하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래요. 전쟁 같은 일요일 밤이 지나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월요일이 찾아온다. 카페 근처 들성생태공원은 김혜지 대표의 힐링 장소. 김혜지 대표는 대학에서는 모델학을 전공했다. 그래서인지 런웨이 느낌이다. 이라도 하려는 걸까? 갑자기 춤을 춘다. 당황한 카메라가 흔들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카페 창업하기 전에 치어리더였습니다. 치어리더였다고요? 네. 춤을 되게 잘 추시는데 이걸 언제 배우신 거예요? 처음은 이제 대학교 치어 동아리랑 댄스 동아리로 시작을 했고요. 부단에 들어가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페 사장님이신데 왜 이렇게 춤을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내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행사요? 네, 내일 대전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이제 식전 축하 공연과 체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금 대전에 왔습니다. 오늘 대전 마라톤 행사가 있는데 개막 출발 전에 저희 이제 공연도 있고 달리시는 분들 몸풀기 체조도 같이 진행해주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시죠. 오늘 저희가 올라갈 무대입니다. 아기자기하죠? 남들은 부업이라고 하지만 김 대표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치어리딩. 9시 행사 끝나자마자 구미로 다시 달려와서 지금 영업 중입니다. 뭔 일인지 손님이 좀 많네요.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랑 치어 동아리에 들었었는데 그 치어 동아리 봐주시던 단장님이 프로 배구 시즌 한번 같이 뛰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좋은 경험 같아서 그때 처음 데뷔하게 됐습니다. 경기 날 뛰는 거는 재밌었어요. 근데 그 경기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씩 연습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는 좀 힘들었는데 막상 경기 뛰면은 그런 거 다 까먹고 재밌게 했습니다.
네, 좀 힘들긴 한데 막상 또 경기장 가서 뛰면은 관객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에너지도 없고 약간 한 달 내내 매장에 갇혀 있다가 일탈을 하고 온 그런 느낌도 들고 더 카페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녀오는 게. 네. 처음에는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침소침 하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좀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걸 보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응원을 하는 동안은 청년 사업가 김혜진은 없어진다. 오직 화성 FC 치어리더 김혜진만 있을 뿐이다. 카페 사장과 치어리더를 오가는 N잡러 인간 김혜진 씨를 응원합니다. 봄날 새순도 뜻 많은 카페들이 생기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객의 입과 눈을 사로잡을 메뉴 개발에 나선 김혜지 대표. 신메뉴는 크루아상 샌드위치다. 크루아상 샌드위치는 이미 여러 매장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샌드위치인데 저도 좀 가볍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고 잘 나가는 메뉴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안 나가는 메뉴는 그냥 과감하게 빼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카페 프랜차이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밖에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쉬지 못하는 김혜지 대표다.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직원인 엄마. 오늘 맡은 임무는 신제품 테스트다. 가져와서 먹어봐. 새로 만든 거야? 딸이 민망할까 봐 살짝 자리를 바꿔 맛을 보는 엄마. 일단 소리부터 맛있다.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모양도 꼼꼼히 살펴보는데 과연 결과는? 따님이 만든 신메뉴라고 들었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커피랑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맛보고 또 뭐 좀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해요. 아, 저도 또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틈날 때마다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피곤하긴 해요. 솔직히 좀 피곤하죠. 힘들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또 딸인데 또 안쓰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래야 또 지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안 받는다 하면 또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덜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장사 잘 되면 더 내라고 했어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다들 뭐 처음부터 잘 되겠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2년 뭐 최소한 1년 이상은 해봐야지 된다고 하는데 저 기운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열심히 조금씩 성장해서 또 손님도 많아져서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어서오세요. 네, 드시고 가세요. 나이보다는 경험이 우선되는 청년 창업. 먼저 해본 사람으로 도움될 말이 있을까? 저도 사실 취업을 해본 적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잘은 모르는데 창업을 막 준비하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서 일단은 다들 그냥 하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요즘은 시에서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거 잘 알아보셔서 일단 부딪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맛있게 메뉴 개발도 하고 디저트도 좀 늘려서 국미 맛집 등극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라떼 아트를 하기는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해서 라떼 아트 마스터가 되도록 연습하고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매출도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손님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